예,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영적인 오류와 종교적 세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방송은요, 우선 말씀을,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대목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만 잘 읽어보고 생각해보면은 좀 짐작해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와, 참, 겁도 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반성을 하고 고치는 베드로가 더 인물이구나, 더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자, 베드로 두 인물 분석입니다. 사도 바울. 그죠? 베드로는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로 통하죠.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였어요. 그죠? 가말리엘이 최고의 랍비였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랍비였어도 예수님께 견줄 순 없죠. 그죠?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죠?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경험을 했죠. 그죠? 예수님을 만났죠. 자, 성령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예수님 탄생 전에도 계시고 뭐 역사에 오셨죠, 그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성령 시대, 뭐 교회 시대, 선교 시대의 개막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봐야 하죠, 그죠? 그래서 신약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사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역자들이나 뭐 신학자들도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꼽죠, 그죠? 그리고 또한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무려 120명이 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120명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부활의 증인들이 그곳에 있었죠. 예.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의 죽기 전, 그 다음에 죽을 때, 부활하신 다음까지 다 봤던 사람이에요. 다 증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요, 딸랑 한 명이죠. 사도 바울 한 명이죠. 예. 사도 바울만 변화받은 사건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체를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본 적이 없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정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주류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는 비주류로 분류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막 사역에 발디든 젊은 전도사가 뭐 교단 총회장한테 가가지고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 오너한테 가가지고 그 신규 사업 그 타당성 없으니까 손 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서 근본 없이 굴러먹던 게 나한테 지적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아무리 무엇을 깨닫고 지식이 들어가고 계시를 받아가고 뭐 깊어지고 뭐 깊어갈수록 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무리 무엇을 깨닫고 지식이 들어가고 계시를 받고 깊어지고 뭐 지경도 넓어지고 사역도 커지는데 점점점 주의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다. 혹은 정말 바른 조언이나 충고가 점점 듣기 싫어진다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주의 마음이 먹어지지 않게 만드는 요인은 반드시 찾아내서 고치고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은요,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갖고 계신 카드가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죠? 이 경우에만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단 하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의 문제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둘을 감옥에서 꺼내실 때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문을 따고, 그죠? 사도 바울은요, 지진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해결 방법이 두개 이상이 나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해결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감옥 문을 수백, 수천 가지 방법으로 여시는 게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120명의 사람으로, 뭐, 교회 시대, 아니면 성령 시대, 뭐, 선교 시대를 여셨지만은, 한편으로 비주류 변방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카드 또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그런 이 마인드로 막 무장한 분들이 보여요. 대화를 하면. 뭐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단체가 최고다. 예. 그런 마인드가 가득한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저는 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속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 교회보다 혹은 너네 단체보다 더 뛰어난 곳 이름을 내가 10군데, 100군데도 될수 있다고 맞받아 칩니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도 있어요. 뭐 자신의 교회 혹은 단체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최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저는 당신이 상상도 못하는 교회나 당신의 단체 혹은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단체 혹은 교회에서 크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인물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단체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뭐 이러한 마음의 태도 자체가 사실 심각한 영적인 오류를 불러옵니다. 본인 스스로가 영적 오류의 상황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외부와의 단절 혹은 교류를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하죠. 비록 정통이었고 주류에 속하는지는 몰라도 정작 이런 것보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안 그렇게 되었다면은 아마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영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환경으로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두 사역자나 혹은 뭐한 목사와 한 선교사 간의 어떤 대립 때문에 결국 성도들만 뭐 마치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오류적인 환경, 때로는 어떤 확대적인 환경까지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속한 곳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연합과 화합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영적인 오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이거 원고에 없는 거지만 지금 생각난 건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면은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점점 이제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뭐 독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듣는 편이에요. 예. 근데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 아, 점점 어떤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걸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어떤 모 교회가 뭐 이제 인권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뭐 공청회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공청회를 몰래 예정된 날짜보다 당겨서 몰래 하려 그런 거죠. 왜? 이걸 통과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첩보를 미리 입수한 이 교회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이거 좀 틀렸으면 저좀 교정을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알기로는 6월 9일에
시청에서 뭐 동성애자들 퍼레이드가 계획이 됐나 봐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또모 교회는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제 드러눕는 거죠, 아주. 신청자들을 받고 있다라 그러죠. 예. 참고로 저도 이거 들은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작년에 그 신촌에서 이제 그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뭐 동선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던 이 동선상에 위치했던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캐나다의 토론토에는요, 매년 여름마다 게이 퍼레이드라는 걸 삽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 정도만 해도 2박 3일? 2박 3일 정도 했었어요, 이 퍼레이드를요. 지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커진 거죠. 100만 명 정도가 와서 구경한다 그래요.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기간에 1불짜리 물 있죠. 1불짜리 물. 네, 그거를 만불어치를 팔았대요. 이 정도의 매상이 발생을 할 정도의 규모의 이벤트면은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애들은 그시 당국에 얼만큼 입김이 세지겠어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또 여름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이 토론토에 지저스 인더 시티라는 크리스찬들의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만명 정도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들이. 예. 제가 작년에 여기를 가봤었거든요. 근데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토론토라든지 여기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전쟁의 시대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작년에 저도 여기를 참여를 했었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돌아올 때 마음속에 어떤 설명하기 힘든 어떤 뿌듯함이라든지 어떤 기쁨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이젠 이런 시대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여자가 만 명이라는데, 이건 수십만으로 끌어올려야죠. 수십만 정도가 됐을 때, 이 게이 퍼레이드 할때 맞불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여긴 지금 100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국에서 이 동성애 퍼레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해 주시기 바라요. 뭐 댓글 같은 거좀 달아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 특히 아직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은 이거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미국에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한인 목사님께서 동성애가 죄라고 기도 중에 언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점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야, 저게 분명한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믿는 바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응? 게이날 레즈비언들도 저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는데, 정작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지저스 인더 시리 같은 행사에 만 명, 너무 적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 숫자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 점점 전쟁의 시대로 가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연합에 관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하고 사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힘을 합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쭉 이어져 온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각개전투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아, 지금 이 얘기들은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점점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내 집단 혹은 내 교회 아니면 내 단체만이 최고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드를 많이 놓으시고 진짜 인물을 변방에서 키우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무언가가 많아지고 알아가고 깊어지고 사역이 커지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먹어지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로 쓰임 받고 나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